일단 1패도 당연히 마음에 안들 뿐더러 이제 1승도 엄청 어렵게 따내서 아마 좀더 오늘 좀 많이 아쉬운 날이고요.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실수를 많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뭔가 한번 약간 너무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는 지금 약간 좀 힘들고 이제 피드백을 해도 확실히 좀 피드백을 이제 가서 할 텐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. 이제 상대가 물론 잘하긴 상대가 일단 설계를 잘했어요. 이제 위에 뚫는 모션을 주고 코르키랑 키타가 보여서 이제 저희는 빠지는데 원래 이게 뒤늦게 들어오면 상대가 나머지 3명이 안 보이거든요. 저희는 근데 당연히 블루 들어왔겠구나 싶어서 그냥 블루 탑이랑 정글 블루를 생각하고 당연히 반대쪽 아래쪽은 저희 블루에 들어왔으니까 상대 정글의 와드를 박으면 당연히 좋으니까 당연히 또 박아야 되고 해서 이제 들어가다가 탑 3명 정글 탑 서포트 이렇게였을 거예요 아마. 이렇게 3명한테 작전에 약간 걸려들어서 좀 많이 게임이 기울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보통 이 조합이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저는 거의 좀 평범하게만 해도 이길 수 있을 조합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확실히 코르키가 너무 키를 쓸어 담다 보니까 사거리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. 코르키랑 자야가. 그래서 아마 자야가 아무리 잘 커도 딜을 잘할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게임은 좀 힘들어졌던 것 같고. 그래서 뭐 일단 저희가 많이 불리했잖아요. 1경기도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최대한 뭐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템까지만 뽑고 싸우자. 어차피 더 뽑으면 저희는 더 상대는 템더 떠서 오히려 못 이기거든요. 그래서 그 타이밍 잘 잘렸는데 좀 상대가 잘안 쫓고 뭐 확실히 걸기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정신없이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. 이게 게임이 너무 자꾸 싸움이 나서 정신이 없었고 확실히 저도 개인적으로 실수를 좀몇개한것 같아서 좀 마음에 지금 안 들고 오늘 경기력은 마지막 경기는 그래서 그냥 아쉬웠고 확실히 그래도 저희가 보험으로 일라위가 있어서 게임이 좀 오랫동안 지속 끌고 가니까 게임을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카르마도 있고. 네. 그럴 수 있죠. 네. 일라오이가 오른 상대로 좀 나쁘지 않아서 이제 오른을 보고 뽑게 된것 같습니다. 정글 동선이요? 근데 제가 레드를 투버프로 당연히 이게 원래 전략이 있었는데 상대가 오른이 내려와 버려서 라인을 6마리인가 한 4마리 정도는 다 버렸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처음 당해보는 거거든요. 오히려 이해가 좀안될 정도로 갑자기 1분 3초 반대 아래쪽 레드를 지키러 와줘서 제가 좀 말리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 기억으로는 좀더 정글 동선이 상대가 좀더 잘하면 더 말릴 수 있었는데 상대가 좀 탑을 1레벨 그냥 찔러버려서 제가 오히려 좀더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더 망할 수 있었는데. 강한 피드백도 피드백인데 뭐 피드백보다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어쨌든 피드백을 들어도 어쨌든 뭐 피드백 듣거나 뭐 하건 이 조별 예선, 이 예선 라운 예선에서 어차피 5일차까지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5일차까지 일단 승수를 많이 따내고 최대한 1위로 올라갈 생각, 시간을 번다. 그냥 시간을 번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계속 임해야 될 거예요. 돼요, 하루하루를. 근데 오픈 부스는 일단 많이 해봐서 뭐 오픈 부스에 대한 뭐 느낀 건 따로 없고요. 그냥 오픈 부스는 뭐 팬들을 볼수 있다 이런 게더뭐 있죠, 뭐 좋은 점이죠. 팬들 더 가깝게 볼수 있고 팬들도 저희를 더 가깝게 볼수 있고. 그리고 뭐 그런 거고 뭐 일단 좌석도 확실히 좀더 팬들이 더 접근하기도 더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래 내려와서 이제 박수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.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불안하신 뭐 오늘 뭐안 봐도 뻔하게 안 봐도 뻔한데 안 봐도 상상이 가는데 많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러다 지는 거 아니냐 막 한데 어쨌든 뭐 1승 1패 따냈고 어제 2승을 따내서 좀더 안심이 됐고요.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. 어쨌든 뭐 MSI 왔으니까 그래도 또 좋은 성적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도 최대한 그 약속 지키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내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